제가 오늘 해볼 이지는 치소기지입니다. 치소기지는 약팔이가 아니라 챌린지 쪽에서 정육자보다 치소기지를 많이 드는데 치소기지를 왜 드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드는 이유가 이지가 패시브가 쌓이면 공격 속도가 올라가고 치면서 속도가 터지면서 평타딜을 좀 많이 넣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소기지가 지속딜이 많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치소기지를 많이 들고 라인전에서도 치속이 터지면 대기관이 괜찮게 되더라고요. 핏빛기를 왜 드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지가 초반에 템이 옛날보다 빨리 안 나와서 피흡하는 부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핏빛길로 좀 초반에 대처하는 거예요. 이제는 라인을 땡기는 것보다 푸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치소 터뜨려주시고 라인을 좀 빨리 미는 느낌으로 치소 터졌을 때 싸움 만기 제일 좋겠죠. 뺄게요. 오 아니지 이거 더 못 따라가니까 빼야지. 꺼지고. 아니 나 힐 있는데 도망가지 말지. 왜? 아이고 괜찮아. 2렙 찍자. 확실히 지속들이 세죠? 치소 터지니까. 2렙 가자 보이시죠? 이게 치소기지 은근 좋아요. 아 은근이 아니라 좋아요. 그냥 치소기지는 확실히 평타를 진짜 많이 섞을 수 있어요. 패시브랑 같이 터지면서 절대 약이 아닙니다. 이 챌린저 쪽에서 많이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반복자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서 평타를 잘 섞어야 돼. 평타를 예를 들면 큐평 할 시간에 이 치소기지는 큐하고 평평평 이런 느낌이죠. 큐평평평 공속이 되게 빨라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데 라인전이 약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약하긴 하죠. 근데 좀 맞다이 깔 때 패시브가요 4세택 이상 모여있으면 정말 세요. 맞다이 깔 때 치소기지는 더 센 거 같아요. 치소 터지 치면서 평타가 평타로 승부 돈다 이런 느낌? 아니 되게 빠르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 되게 빠르죠. 그냥 상대방도 이지가 이렇게 딜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해가지고 왜냐면 미포잔나도 엄청 센데 완전 지금 평타만 존나 치는 거 보이시죠? 이지를 그 다음에 테리나 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취향이에요 취향. 근데 이렇게 라인전이 세고 2대1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럼 힐을 들어주고 한 2대2가 아니라 좀 파밍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이러면 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속 왜 좋은지 아시겠죠? 저도 지금 치속 이지를 한 두 판째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오는 것 같아요. 딜교환하는 방법이 패시브 어느 정도 스택 쌓여 있을 때 치속 터트리면서 딜교환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포터 상성도 노틸이랑 잔나 하면 노틸이 더 좋아서 그 다음에 이지 하실 때는 웬만하면 W2를 습관하세요. W2 해야지 비전이 무조건 확정으로 상대방 쪽에 나가니까요. 샷볼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할만해, 할만해. 쳐봐, 쳐봐. 살려줘, 살려줘. 아, 아깝다. 아까 미프 Q가 여기서 한 대만 맞았으면 이겼는데, 그죠? 경험치 아쉽다. 오, 리신 뭐야? 방금 봤어요, 님들? 리신 스마 쓰고 하는 거? 괜찮았는데. 이지가 딱 이런 캐릭터예요. 한 대만 더 맞췄잖아요 제가 미포한테. 그럼 저 방금 미포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지랑 캐릭터가 어려운 게 Q 한 대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이렇게 캐가 좀 달라져요. 댓글 보면 그래. 부실고들은 이거 보고 이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궁이 있으면 이렇게 날려주세요. 옛날이랑 다르게 미니언 스쳐 지나가도 궁 데미지가 챔피언한테 고정으로 박혀서 챔피언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냥 때려주시고 W2도 앞으로 할 때는 있잖아요. 이지가 W를 하고 스킬을 맞추면 무조건 마나가 돌아오니까 앞비전 할 때는 상대방 스킬 빠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도권이 있을 때 앞비전 해도 리스크 없기 때문에 해볼게요. 아니 안 가도 안 가도 해고. 아 미니언 없죠. 미니언이 없어져서 이지는 한 번 죽으면 계속 죽을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몸도 생각보다 약하고 말리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캐릭터가 진짜 어려워. 나도 진짜 잘 되는 날엔 너무 잘 맞아가지고 또 안 맞는 날엔 진짜 더럽게 안 맞아서 채팅창에 물음표 도배가 되지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맞춰봐야 하고 내가 앞비전으로 몇 번 뒤져봐야 아 이 타이밍에 뒤지는구나 앞비전 하면 그걸 또 깨닫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계속 뒤지면 안 돼요. 항상 뒤질 때 깨달아야 돼요. 아 이때는 뒤지는구나. 궁 숨어서 궁 하나 둘 나닥 겁나 재밌어. 이지가 궁 이렇게 그냥 찰 때마다 날려주세요. 싸울 때 바로 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지가 Q를 쓰면 풀타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샷고 샷고 이거 오면 끝? 잡아야 돼. 나 힐 있어? 네 뒤에 이거 뒤에 피지 않아. 타워 히트
처치했습니다. 아 이걸 먹고 있네. 도망갈 줄 알았다. 괜찮아. 아 저거 못 잡아. 문도 시칼 이거 아이고 큐가 안 나갔어. 야 문도 시발 개사기 캐릭터. 방금 피지한테 큐 빨리 맞춰가지고 피 많았으면 문도한테 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유지라는 캐릭터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 대 못 맞추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버려. 라운드 먹을게요. 빼버려. 처치했습니다. 아니, 이거 잔나 혼자 있으면 공원 한번 죽여보고 반응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맛있어. 이거는 잘 커가지고 어차피 문도를 지금 때릴 건 아니니까 몰락이 나온 다음에 치감을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요 지금 한타 때 문도를 쳐야 되면 가는 게 많은데 어차피 문도를 지금 칠 것 같진 않아가지고 좀 나중에 칠 것 같으니까 3코 뽑고 갈게요. 비전도 딜링 용도로 써주시면 되게 좋아요. 비전 데미지가 센 걸 모르는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부지기 용도니까 아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전은 Q를 맞추면 초기화가 되잖아요. 막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딜링 용도로 많이 써주시면 되게 좋아요. 금방 차거든요 생각보다. 피즈 같이 굴려? 아. 피즈가 공수기 편하니까 아직 피즈 잘하네. 착 온다 착 온다 착 바라구나. 아 딜러 뺄게. 네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와 이게 샤크가 내 앞에 살려가지고 진짜 어려운데? 몬도 와도 죽일 수 있는데? 죽여 뒤로 빼면서 좀만. 그냥 잠깐 빼야지. 아 미안해 꼈다. 내 이름은 이즈리얼. 방금은 계속 비전 쿨을 생각하는 거. 제가 마지막에 문도 잡을 때도 비전 쿨을 계속 생각하고 방금도 잔나 잡을 때도 비전이 맞추면 차니까 비전 쿨을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 실력 보는 게 아니라 아 비전 쿨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전으로도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비전을 좀 잘 보셔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는데 쿨감 45%를 꼭 맞춰야 되나요? 이러는데 안 맞춰도 됩니다 굳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피지같이 멜모셔스를 가야 되면 여기서 멜모셔스 올린 다음에 45% 맞추셔야 돼요. 어 샤코다. 샤코 봐줘. 샤코 봐줘. 앞에 있잖아. 네. 그리고 아 역시 너 기도 개기네. 피쿨이야? 뭐야 뭐 또 먹고 아 아 얘들아 잘 잘해? 이오 뭐야 귀신 공금자. 중점적으로 볼 거는 비전 쿨을 돌리는 거야. 어떻게 딜을 넣냐 이겁니다. 이지는 앞에 오는 것보다 천천히 쳐도 상관없어요. 계속 게임 할 때 집 가고 내가 어디로 동선 짜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도 레드를 먹고 나는 이걸 먹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용이 아무도 없으니까 솔렁이면 되겠지. 용? 용? 그니까 용이나 전령이나 바로 내 WQ 돼요. 그래서 만화 쓰실 때 WQ 해주셔도 좋고. 아이고 위쪽에다가 피지 노리고 건들기다. 안 맞았나? 아 오른쪽 왼쪽 사이 맞고 괜찮아요. 이렇게 죽어봐도 됩니다. 어차피 팀이 이겨줄 거예요. 에코가 다 잡을 것 같은데. 에코 많아 봐.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이렇게도 해봐야 돼요, 되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뭐 비전을 하고 피즈가 있는데도 이렇게 앞비전을 해서 먼저 패면 피즈도 도망을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방금도 비전 쿨을 채워서 오른쪽으로 뺐는데 아 이건 미포랑 샤코가 있어 어쩔 수 없었네? 아 이건 좀 무리다. 근데 그래도 실력이 느는 거야 여기서부터. 아 억제기 밀었을 때 바로 먹고 편이 없어.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핑을 존나 찍어야 돼. 와 이거 지지게 한 줄이야 진짜. 오 잠깐. 방금도 딱 큐 맞추면서 2차 할 거 생각하고 딱 비전 미리 누르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시도키즈가 좋다는 거 확실하죠 저희는. 오 나이스. 인플레시는 안 돼요. 인플레시는 있지만 밖에. 고생하셨습니다.